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수급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서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 가지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FN 가이드. FN 가이드가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로도 엮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처음으로 밸류업 계획을 공시해서 오늘 주가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요. 10% 넘게 뛰고 있습니다. FN 가이드. 이거는 분명한 호재로 봐야 하는 거겠죠? 네. FN 가이드 사용하시나요? 매일매일 사용하죠. 아, 매일, 예. 네. 이거 그 우리가 보통 뭐 네이버 아니면은 뭐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보는 거, 증권사 홈페이지는 그냥 볼 수 있는 데도 있고, 그 뭐 회원가입 간단한 거 해야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이버는 그냥 볼 수 있는데 네이버에는 다 안 올라와요. 그리고 늦게 올라와요. 늦게 올라와요. 근데 FN 가이드는 바로 올라오거든요. 대신에 이제 연 제가 알기로 몇백만 원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송국이나 이런 저기 뭐 증권 관련 기관에서는 회사에서 이제 요거를 구입을 해서 아마 네. 아이디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면은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이제 캐치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애널리스트들끼리는 더 빠르겠죠. 애널리스트는 이제 작성할 때 자기네들이 이제 벌써 그 저기죠. 위에서 중간에 걸러낼 때 그 애널리스트 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센터장. 네. 그러니까 센터장하고 그 애널리스트 뭐 리서치 어시스턴트나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미 자기가 쓰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자료들이. 그 사람들보다 빨리 못 알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완성돼서 올려놓으면은 FN 가이드를 보는 사람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증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거나 네이버 증시에서 검색을 하거나 그런 사람보다는 훨씬 더 빨리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내고라도 보는 거예요. 그 가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증권사 보고서를 빨리 보고 뭐 조금 더 많이,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다 나오거든요.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가치를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FN 가이드는 이제 그런 걸로 돈을 버는 거고 증권 관련 그 종사자분들은 대부분 FN 가이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증권주도 아니고요. 이게 분류할 수 있는 업종이 마땅치 않아요. 이게 모델이 딱 하나밖에 없고 이런 모델의 기업은 딱 FN 가이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되게 독특한데 이게 그 요 부분도 독특했죠, 이번에. 코스닥 시장 종목 중에서 5월 달에 최초로 밸류업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게 뭐가 대단하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밸류업 예고, 밸류업 기업가치 재고 계획 예고라던가 공시를 확정 지어서 낸 기업을 전부 합치면은 몇 기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단 25곳에 불과해요. 단 25곳. 그것도 오, 너무 적네요. 그것도 하겠다고 예고를 한 곳이 16곳, 예고. 예고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우리 마동석 씨 그 범죄도시 그냥 예고편만 나오고 개봉을 안 한 거예요, 개봉을. 개봉까지 한 곳은 딱 9개밖에 없다. 네. 9개. 그래가지고 지금 뭐 밸류업 펀드를 만든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사실 이것도 좀 못 믿었는데 옛날에 BBIG 펀드도 있었잖아요. 지금 뭐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에서 BBIG 펀드 뭐 조성해가지고 그거를 뭐 이제 등치를 키우면은 그거를 자산운용사나 증권사에서 벤치마킹으로 삼아가지고 더욱더 활성화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럼 이제 밸류업 펀드를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무조건 이 밸류업 계획을 내놓거나 예고를 내놓은 회사들을 넣을 것도 아니지만 그렇죠? 왜냐면 이 밸류업 계획을 내놨다고 무조건 밸류업 펀드에 넣을 수도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사모 펀드 같은 경우는 한 종목에 올인을 할 수가 있어요. 사적으로 모집한 펀드들. 근데 우리 공모 펀드 있죠. 공개적으로 우리가 은행이나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 가서 가입하는 일반적인 펀드들이요. 그런 것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무리 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종목에 100% 올인 못합니다. 최소 100종목에서 150종목의 분산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기업들이 25곳을 꼭 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뭘 넣겠냐 이거예요. 100개에서 150개를. 밸류업에 대한 기준이 지금 명확하지도 않지만 뭐 금융당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밸류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뭐 시장에서 조금 중심적이고 트렌드에 맞는 기업을 넣겠다 했는데 그거 100개 채우기도 사실 힘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나마 밸류업 계획을 내놓은 이런 업체들 뭐 꼭 들어가지 않는다 기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런 밸류업 계획을 발표한 기업 아니면 그럼 뭘 넣겠는가? 그냥 업종 대표주 넣은 거라면 무슨 차별화가 있는가 저는 싶어요.
일반적인 펀드 많잖아요. 네. 일반적인 인덱스 펀드나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럼 그거랑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밸류업 펀드라고 내놨는데 결국에 그러면 업종 대표주만 넣는다고 하면 결국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비중 많이 들어가고 나머지 합쳐갖고 펀드가 운영되는 거니까 밸류업 펀드가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렇다고 25개를 이거 넣는다고 해도 이게 막 큰 기업들은 또 아니에요. 하여튼 그게 고민이 많을 텐데 어쨌든 FN 가이드는 굉장히 돋보인다. 그리고 밸류업 펀드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이 기업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말한 대로 밸류업 계획을 내놔서 꼭 들어가는 건 아니고 FN 가이드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업계의 위상과 그런 쓰임새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충분히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보이고 아까는 9곳만 꼭 볼게요. 9곳만.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DBI텍, 미래에셋증권, 현대차. 그리고 FN가이드, 키움증권, 콜마홀딩스, 메리츠금융지주. 요렇게 9개인데 9개 중에 코스닥은 또 유일합니다. 대단하죠. 코스닥에서 유일하게. 네, 9개 중에 8개가 네. 코스피예요. 코스닥 종목은 딱 FN가이드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다들 핑계를 대잖아요. 뭐 준비가 안 됐다니 뭐니 FN 가이드라고 뭐 준비가 되어 있었겠어요? 어쨌든 이건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지금 높이 평가할 만하고 전체 시장으로 따져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에서 키움증권이 제일 먼저 했고요. 그다음 저 두 번째로 FN 가이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의 말을 굳이 뭐 따라라 뭐 그런 것이 뭐 순종적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정부가 어쨌든 밸류업 펀드라고 구성해갖고 그것도 운영한다고 하고 밸류업은 뭐 기업의 의무라고 하고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렇게 좀 따르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래서 시장에서도 화답을 해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아까 전에 뭐 밸류업 펀드에 뭐 FN 가이드를 안 들어간다고 한다.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2014년도에 1,100원짜리 였는데 지금 만 원이죠. 네. 지금 2020년도에는 16,000원까지 갔었으니까 지금 굉장히 기업 가치를 시장에서 평가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 그럼 내용이 궁금할 거 아니야, 아까? 그 내용이? 내용이 뭐냐, 밸류업 내용이 뭐냐면 5개년 중장기 목표를 수립했어요. 연평균 매출의 성장률 15%, 최소 배당 성향 26% 유지를 하면서 그거를 상향해서 나가겠다. 그리고 자기 자본 이익률 ROE는 18%.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5개년 중장기 목표 아래 세 가지 세부 계획까지 세워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FN 가이드를 쓰시면서 네. 친숙하셨던 분들은 친숙한 만큼 굉장히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화답을 해주고 있는 기업이다. 눈여겨볼 만합니다. 네, FN 가이드 비롯해서 지금 9곳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밸류업 참여를 선언한 기업들이 이 밸류업의 열기가 더 많은 기업으로 퍼지길 응원해보면서 FN 가이드의 주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NC소프트 보겠습니다. NC소프트, 지난 28일에 신작 호연을 출시했고요. 하반기 주요 라인업에 속하는 기대작이었는데 구글 플레이 인기 게임 순위 1위에 현재 오늘 기준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신작이 그래도 잘 되고 있는 거네요. 어떻게 잘 보세요?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 이거를? 이게 지금 네. NC소프트를 제가 뭐 주식이나 기업이나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제가 게임을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닌데 NC 소프트가 지금 이제 뭐 사실 돌이키기가 사실 엄청 힘든 상황인 건 맞아요. 너무 이게 우리가 아쉽죠, 주가가. 우리가 뭐 이거를 숨길 필요도 없는 게 요즘은 솔직히 인터넷 댓글이나 유튜브만 들어가 봐도 지금 어떤지 다 아는데 이거를 갖다가 막 일부러 뭐 포장해 가지고 뭐 그거를 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들어가 보면 솔직히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 검은 신화 50이라고 지금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중국 게임뿐만이 아니죠. 중국의 이미지가 그랬잖아요. 알리 테무에서 뭐 물건을 샀는데 우리가 왜 그게 나왔겠어요? 테무에서 샀는데 정품이 왔다. 지금 이 타이틀이 계속 나돌고 있죠. 요즘에 쥐롤라 혹시 아시나요? 쥐롤라? 그게 뭐예요? 그 킹키부츠라는 뮤지컬에 네. 롤라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개그맨 이창호 씨가 그 주인공의 노래를 불러서 빨간 옷을 입고 닭발 잘 벗게 생긴 옷차림을 해서 쥐롤라라고 지금 대박이 났어요. 조회수가 거의 1,000만 회 가까이 되고 있는데 거기 댓글에 그런 것도 있어요. 테무에 택배를 시켰는데 정품이 왔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창호 씨가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를 네, 약간 테무에서 산 테무를 약간 깎아내리면서 약간, 네. 그렇게 비유한 건데 네. 지금 이미지가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중국 게임이라고 안 그랬겠어요? 중국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뺏기고 맨날 무슨 저기 뭐 어디서 따오고 자 이래서 중국 게임을 무시했는데 이번에 50 검은 신화 50 그다음에 그 전에 바로 모바일 게임 원신 이걸 보면서 야 이대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하필이면은 또 원신이 새로운 필드를 내놓는 날 네. 후연히 데뷔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뭐 제가 안 말해도 돼요. 이거는 소리가 그냥 들릴 지경이에요. 지금 환청이 들릴 지경이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도 뭐 들어가면 아실 거예요. 원성이 얼마나 자자한지. 그러니까 원성이 아니라 아예 포기했어요. 포기했어요. 이게 호연이라는 게임 자체도 진짜 이거는 뭐 국산 게임이라고 우리가 조금 뭐 그래도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근데 그 최후의 마음조차도 다가설 수 없을 정도의 그 벽을 넘어버린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럼 별로라는 네. 평이 많은 건데. 호연에서 욕밖에 없어요. 왜 1위인 거죠? 지금? 네? 인기 수임. 그러니까 그 모바일 MMORPG 부분에서 네. 데뷔했을 때 1위를 가져가는 거는 다행인데 이 마음을 못 얻어요. 아, 그래서 다운로드는 받아봤는데 또 밀리는 것이고 결국에는. 건가요? 그래서 아. 지금 뭔가 다른 걸 베끼기라도 해야 된다. 제 아. 생각에는 크래프톤을 베끼기라도 해야 된다. 크래프톤이 그나마 밑에서 올라갔잖아요. 게임스컴 끝나자마자 바로 씻긴 했지만 네. 지금 내년도에 LLL이라는 게 나오는데 2023 게임스컴에서 발표가 됐거든요. 네. 이번 게임스컴 말고 작년에. 근데 이게 오픈월드 MMO 슈팅이에요. MMO는 포기를 못하나 봐요. 어쨌든 슈팅 게임인데 그 슈팅 게임이라도 이렇게 뭐라도 해. 제가 이거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NC소프트는 뭐라도 지금 베끼기라도 해야 돼요. 베끼기라도 해서 뭘 베끼기라도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모바일 RPG 거기서 일단 벗어나야 돼. 뭐라도 해봐야 돼. 지금 뭐 만병통치약이 아예 듣지도 않는데 어쨌든 뭐라도 해봐야 된다. 안 그러면 지금 이거 주가가 뭐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는데. 제 가까운 건 오늘 뭐 조금 오르기도 해서 그런데 기대감이 아주 크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호연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것도 그거예요. 뭐 10년 전, 15년 전에 무슨 구닥다리 저거 방식이랑 디자인을 이제 우리 앞에 내놓고 이거를 하라고 하고 있다고 하면서 뭐 난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 또 오공이랑 그 원신이랑 약간 비슷해요. 그 원신이 3D 애니메이션 약간 서브컬처인데 서브컬처라고 그냥 인정을 하고 원신하고 VS를 하던가 서브컬처가 또 아니라고 하니 NC소프트 아니래요. 근데 누가 봐도 지금 서브컬처거든요. 근데 그런 디자인 그래픽을 보다가 50 그래픽을 보니까 눈이 저게 안 되는 거죠. 욕구가 안 차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물론 저기 장르는 틀려요. 근데 어쨌든 간에 대체 역사 FPS 설정으로 이 우리가 알던 역사가 뒤바뀐 모습을 배경으로 한 슈팅게임 LL이 나오는데 어쨌든 뭔가 모바일 MMORPG에서 탈피된 게 나와야 돼요. 이게 지금 콘솔 슈팅 게임이거든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기대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를 또 왜냐면 조금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바로 공격이 들어. 지금 원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어쨌든 서울이 파괴돼서 10세기 비잔티움 뭐 이쪽으로 가고 뭐 시간대가 섞여가지고 어쨌든 뭔가 이 스토리는 괜찮아요. 그래서 그 LLL이라는 게임을 뭐 슈팅 게임 콘솔 게임 이쪽으로 지금 장르도 바뀌고 플랫폼도 바뀌어야 돼요.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은 지금 계속 여기서 머물다가는 답이 없어요. 네, 한때는 정말 주가가 엄청났던 기업인데 NC소프트 좀 많이 아쉽습니다. 혁신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에 나오는 LLL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C사이트. C사이트 되게 이 종목 생소하죠. 생소한데 갭의 의유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오늘 주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10% 넘게 뛰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상황.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 그렇죠? 그 두 개를 이제 의류 OEM주, ODM주로 알고 있죠. 여기도 OEM이네요. 네. 영업무역 한세실업은 이제 뭐 ODM 혹은 OBM 단계까지 올라간 것이고요. D가 네. 들어가면 이제 디벨로먼트, 그다음 B가 들어가면 브랜드, 메이킹까지 하는 건데 영업무역하고 한세실업이 이 꽉 잡고 있는 그곳에서 C사이트는 이제 조금 규모가 작은 회사인데 이 내용은 비슷합니다. 한세실업이랑 갭, 올드네이비, 아메리칸 이글, H&M 이런 것들의 OEM으로 납품하는 것이거든요. 영업무역이 방글라데시를 받고 그 다음에 한세실업은 베트남을 갔잖아요. 자기 근거지가 있어요. 근데 이 지금 C사이트는 중국, 베트남을 안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이게 순서대로거든요.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그다음에 뭐 미얀마 이렇게 임금이 나라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중국도 지금 인건비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베트남이 그 다음으로 됐고 베트남도 인건비가 많이 오르니까 또 방글라데시, 뭐 미얀마, 라오스 이렇게 가는데 이 영업무역은 미리 방글라데시를 가서 재미를 봤단 말이에요. 치타공 지역이라는 데서 오랫동안 업력을 쌓아갖고
그리고 이 지금 베트남 한세실업은 베트남에서 정말 취업하고 싶은 기업이 됐어요. 베트남인들이. 네. 한세실업에. C사이트는 근데 어디로 갔느냐? 과테말라를 갔거든요. 과테말라. 근데 과테말라를 가서 이득을 본 게 있어요. 왜냐면 아까 전에 보면은 갭, 올드네이비, 아메리칸 이글. 이게 전부 다 미국 브랜드예요. H&M만 스웨덴이죠. 그러니까 지금 과테말라가 중국 베트남에 비해서 유리한 게 과테말라 인건비가 중국 베트남보다 싸고 미국하고 지리적으로 중국 베트남보다 가까워요. 그래서 미국 고객사를 많이 따냈어요. 그래서 규모는 작긴 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납기를 어긴 적이 없답니다. 네. 그래서 차근차근 OEM으로서 굉장히 성실한 모습을 보여줘서 네. 이제는 ODM으로 발전할 포부를 지금 갖고 있다고 이 그 회장님이 인터뷰에서 밝히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ODM으로 올라간다는 건 한 단계 레벨업이 된다는 거예요. 디벨로부터 자기가 개발에서부터 개발까지 참여한다는 거니까. OEM은 이콰이퍼먼트라고 단순 정말 생산 오더 받은 대로 그냥 주문만 만들기만 해주는 데서 멈추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디벨로먼트 능력이 생기면 브랜드 개발에 같이 참여하거나 아예 브랜드를 개발해주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영업용 한세실업처럼 이게 파이프라인에서 을인데 오히려 슈퍼 을이 될 수도 있고 마진 폭이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메이커 회사들에서 와서 우리 브랜드 이런 것 좀 컨셉을 잡아서 너네가 개발해줘라 뭐 이런 식까지 발전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C사이트는 아직 작지만 아까 과테말라를 먼저 간 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를 또 갔거든요. 네. 그래서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통해서 지금 전 세계 한 40여 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이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C사이트 OEM을 넘어서 이제 ODM 기업으로 발전하는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도 함께 우상향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